스펙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입니다.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제2회. 오늘은 독일의 명차죠, 메르세데스 벤츠 W220 역사와 그리고 그 개발 배경과 전반적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협찬해 주신 분의 차를 지금 끌고서 아침 출근길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벤츠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본다면은, 벤츠는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회사입니다. 카를 뱅크가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고, 그 후에 다임러와 합병을 하여 지금의 벤츠 그룹이 되었고, 보통 자동차의 이름은 그 창업주의 이름을 땁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엔초 페라리라든가 아니면 뭐 람보르기니 다 본인의 이름을 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벤츠사 같은 경우는 칼 벤츠하고 당연히 어떤 다임러가 처음에 합작해서 하니까 다임러의 이름을 따서야 됐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다임러 회사의 그 최고 경영자 바로 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옐리네크라 끄는 사람의 딸의 이름이 이제 메르세데스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에서 메르세데스라는 그 말이 어원이 된 거고요. 일단 독일의 어떤 전범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독일의 어떤 명차들이 대부분 보면은 전범 기업이에요. 전범 기업. 그렇지만은 그 어떤 그 전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대하는 모습이 일본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전후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도 하였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학자금이라든가 생활보조금이라든가 미쯔비시와는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벤츠의 마크 삼각별, 그 벤츠의 마크 삼각별은 일단 하늘, 땅, 바다 이 세 가지를 뜻합니다. 즉 육해공에서 최고의 브랜드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투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군용 차량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군함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루돌프 히틀러가 벤츠에 굉장한 애착과 사랑을 가져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환인데, 지금은 벤츠의 자회사가 됐지만, 과거에 벤츠 못지않게, 아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벤츠보다 더 고급차였죠. 마이바흐라는 차가 있었는데, 히틀러에게 마이바흐를 이제 선물을 했어요, 지지자가. 그러자 지금 같은 시대였다면 마이바흐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히틀러가 이랬답니다. 마이바흐 싫으니까 그냥 벤츠로 바꿔보라고. 당시 히틀러는 벤츠를 자그마치 7대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7대나. 그만큼은 벤츠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었죠. 일단은 독일이라는 기업에 있어가지고 벤츠라는 그 그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자부심이고 프라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오늘 리뷰를 할 W220으로 다시 돌아와서, W220은 7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8세대까지 나와 있어서 가장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에 달리고 있는 벤츠들은 8세대고요. 자, 7세대인 W220은 전신이었던 6세대 W140에 각지고 흔히 무엇인가 투박하고 그렇지만 올드카를 타시거나 클래식카 타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W220부터는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럽고 곡선적이며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고요. 일단 오늘 시승 차량은 W220 S600L입니다. 여기서 L은 롱바디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자연흡기 방식의 SOHC 엔진 방식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SOHC라는 것은 SOHC는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 엔진이라는 뜻이고 DOHC는 더블 오버헤드 캠샤프트 엔진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캠샤프트 축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냐 두 개냐 그 차이인데, 일단 벤츠라는 회사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그 인연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쌍용 아시죠? 쌍용. 쌍용에 있어가지고 과거 무스도라는 차량들이 이 벤츠의 엔진을 썼었고요. 차후 한국 최초의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이제 차량이 있죠. 그 차량에도 벤츠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체어맨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체어맨 차량들은 벤츠 그 당시에 E클래스처럼 원암 와이퍼, 말 그대로 와이퍼가 하나였죠. 와이퍼가. 그래서 초창기 이제 벤츠에 있어가지고 E클래스들은 쌍용 부품과도 호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쌍용 부품도 굉장히 비싸져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주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그냥 고급 차량이에요. 브레이크는 벤츠 특유의 약간 밀리는 감이 있어도 안전함을 지키고 있고요. 자, 이제 코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코너. 굉장히 부드러워요, 코너.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벤츠 같은 경우는 ABC,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가의, 수리할 경우에 한성 자동차 들어가면 거의 한 12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는 고가의 그 차체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한번 고장 나면 거의 한 짝당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죠. 그 외에도 자동 감쇠력 조절이 가능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 2단까지, 1단과 2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뒤에 있는 VIP를 위한 뭐 자동식 커튼,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체 높이를 자동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차체 제어 장치도 있고요. 지금 한 여름은 지나서 가을이긴 하지만 아직은 한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데 통풍 시트, 히팅 시트 다 있고요. 지금 통풍 시트를 키고 가고 있는데 등에서도 그렇고 시원한 바람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굉장히 좀 막혀가지고 가다 쓰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피곤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냥 고급차다. 고급차고, 말 그대로 어떤 VIP를 위한 차다. 아, 단지 그건 있어요. W140이라든가 과거 벤츠들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있는 VIP를 위한 그런 차였다면 이 차부터는 오너에게도, 즉, 오너 드라이브에게도 어떤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굉장히 주행 성능이 있어가지고도 재미있고요. 물론 컴포트 모드와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 모드하고 이제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컴포트 모드는 윈터 모드라고 해요. 2단 출발이라서 겨울이라든가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1단 출발이면서 굉장히 스포츠함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주행을 여기서 마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행을 마치고 전체적인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채널은 자동차 어떤 외관이라든가 인테리어, 그 외에도 전반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을 다루는 채널이라기보다는 그 자동차의 역사와 그리고 개발 과정,
그리고 숨겨진 비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카스토리텔링.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카스토리텔링입니다. 자동차와 이야기가 함께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채널처럼 프로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인트로가 자동차의 외관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클로즈업이 되고 그리고 360도 회전이 되면서 자동차의 앞, 옆, 뒤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형을 설명하고 내부의 각 기능들을 설명하는 그런 컨셉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들어가 보면 검색어에다가 치면은 웬만한 자동차의 재원, 스펙, 그리고 그 자동차의 인테리어 그런 거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대리점에 가가지고 팜플렛을 받아서 그것을 봐야지만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네이버에다 검색만 하면은 그 자동차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뭐 웬만한 것들은 잘 나와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역사라든가 그 자동차에 얽힌 비화라든가 아니면 그 자동차와 관련된 있는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바라고요. 오늘 벤츠 S클래스 W20 그리고 S600L 차량을 전반적으로 운행도 해보고, 그리고 자동차의 어떤 그 브랜드 벤츠의 역사와 그리고 숨은 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차량 협찬을 통해서 뭐 꼭 수입차 아니어도 국내 차도 그렇고 저는 꼭 최신차보다는 약간 뭔가 좀 그렇다고 해서 올드카라든가 클래식카들과 최신차 사이에 약간 끼어있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오늘 리뷰한 W20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사이에 끼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차들을 제가 앞으로도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좀 애매하게 내 차량은 뭐 밀레니언 뭐 Y2K 때 나온 차인데 내 차는 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나왔는데 이런 건 리뷰 못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전화를 주시고요. 오늘 W20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 시간이었고요. 아직 초창기 유튜브라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스타팅 기업처럼 아직 신생 유튜브로서 편집도 미흡하고 그리고 장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굉장히 미흡하고 전문적인 어떤 영상 작업을 하는 영상 제작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서툴더라도 좀 귀엽게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1편보다는 나은 2편, 2편보다 나은 3편, 3편보다 나은 4편. 점점 만약에 발전을 한다면 좀 낮게 좀 봐주시고, 저 녀석이 어떻게 1편보다 더 못하고, 아니면 뭐 나중에 한 4편, 5편, 10편이 되는데 그때 더 못한다. 그러면 그때 많은 책짓을 해주십시오. 오늘 벤츠 S클래스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그냥 고급차입니다. 고급차하고 그리고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아주 좋은 차였습니다. 차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많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 각별히 조심하시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자군의 카 스토리텔링 제2회 벤츠 S클래스 W20 시간은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